안녕하세요, 렁여예요. 저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여전히 초보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1,500명이라는 구독자 수가 되어서 나름 감사하고 너무 좋지만, 사실 요즘 유튜버들은 한 달 만에 1만 명, 2만 명이 그냥 넘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난 왜 도대체 1년 넘는 시간 동안 영상을 정말 작게 올린 것도 아닌데 왜 아직도 이 구독자 수밖에 유지 못할까? 더 성장하지 못하는 거지? 정말 이거는 느린 거북이보다 더 느리다. 나의 성장 속도. 지난 1년 동안 유튜브를 찍어왔지만 내가 아직 이 유튜버가 여전히 초보임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왜 그런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여전히 초보 유튜버에서 더 이상 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가장 큰 게 첫 번째로 저는 유튜브 자체 에너지를 많이 쏟지 못했어요. 남들이 진짜 100, 정말로 일주일의 시간을 편집과 영상에 다 투자를 하면서 찍는다면은 저는 이것을 할애할 시간 자체가 좀 나름 핑계라면 핑계지만 많지 않았어요.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고 육아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하고 이래저래 혼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소화해내려고 하니까 유튜브 자체에 온전히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없어서 당연히 그 에너지가 꼭 쏟은 만큼 비례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쏟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만큼 어떤 영상의 퀄리티라던가 이런 게 보이지 않을까? 그치만은 이제 저는 계속해서 조금씩 분명히 정말 느리지만 이전보다 영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지만요. 두 번째, 여전히 초보인 걸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저는 말을 못해요. 이게 1년 넘게 카메라를 혼자 켜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언변 자체가 참 안 늘고 여전히 카메라가 어색해요. 안녕하세요, 렁여예요. 이 말하는 것도 늘 어색하더라고요. 표정, 눈, 시선 처리,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접속사를 많이 쓰게 되고 나중에 편집할 때 보면 생각하는 이런 단어들이 정말 많아서 중간중간에 자르기 바빴어요. 나름 그 편집점을 잡느라고 한참 이렇게 입도 다물어보고 했지만 이렇게 쉽게 진짜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노트에다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처음부터 이렇게 적어가면서 해서 그나마 조금 괜찮아진 게 지금 것 같아요. 또 성격이 좀 소심한 것 같아요. 소심한 애가 이렇게까지? 이게 활발한 소심함이라 해야 되나? A형 같은 B형이다 보니까 B형 같은 A형 같기도 하고 아무튼 타고난 소심함이 있어서 완전히 막 떳떳하게 확 이렇게 못하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채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처음에 유튜브를 할 때는 제가 그 조현병 엄마 로서 그런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 힘듦을 좀 나누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야기만 하니까 계속 우울해져서 온전히 조현병 이야기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여러 가지 분야들을 채널을 늘리고 거기서 영상의 퀄리티 자체가 높진 않지만 하나하나 찍어갔는데 이게 렁여다, 렁여의 하루살이 정말 이 채널이다 하면은 뭐 미니멀 아니면 조연병 이렇게 딱딱 나와줘야 되는데 나는 요것도 봤다가 이것도 봤다가 이러니까 떠오르는 게 아직 없지 않나. 그래서 이게 구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고민했어요. 아 진짜 그냥 다 삭제해버리고 영상 다시 시작할까? 처음부터 제대로 컨셉 잡아서 정말 예쁘게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찌질한 모습도 많고 지우고 싶은 영상들 수두룩한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전에 나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 내가 더 성장하면 되고 앞으로 영상을 더 잘 찍으면 되니까 지우지 않기로 일단 했어요. 다른 유튜버들 보면 좌절도 정말 많이 해요. 한 달 만에 진짜 2만 명, 3만 명 막 이렇게 쑥쑥 커가는 사람들이나 또는 말 정말 잘하시는 분들, 편집 정말 잘하시는 분들, 자기만의 어떤 개성이 뚜렷하고 나를 알리는 정말 나의 상품 자체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분들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유튜버 자체를 못할 이유도 없고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정말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대신 이제 너무 나의 어떤 사고나 견해, 개인적인 주관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남들에게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순 있지만 그래도 뭐 그런 부분도 인정하면서 서로 소통도 하고 이야기 나누고 내 생각만이 꼭 옳은 건 아니구나를 저는 오히려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자가 많다고 해서 내 자리가 없는 게 아니니까 유튜브 지금 너나나나 다 하지만 여기서 나의 색깔, 나의 자리가 아예 없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계속 하려는 이유입니다. 아직 유튜브를 시작 안 하시는 분들 있다면 저는 이 말 진짜 꼭 하고 싶어요. 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저 같은 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나도 한번 찍어봐야지 하면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각자의 어떤 매력이 있고 각자에게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이점들이 있으니까 저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구독을 하겠죠? 앞으로 저도 여전히 초보 유튜버이지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